일본에서 2023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관동 대지진 발생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대피 훈련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해보자 라는 태도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관동 대지진 발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재해 대책이라는 세미나를 열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도쿄 소방청은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이해서 수도 직하 지진을 상정한 훈련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수백 년 전 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했던 사다리 타기와 같은 전통 놀이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도 시대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껐다고 소개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도 이런 행사가 열려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신년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이런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관동 대지진은 일본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32초에 발생했습니다. 도쿄도를 중심으로 이바라키현, 지바현, 가나가와현까지 넓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사망자와 행불자는 15만 명, 이재민 350만 명이 넘는 등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일 조선인들이 일본 경찰이 퍼뜨린 유언비어와 자경단 조직으로 6천여 명이 살해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젊고 소중한 인재였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피해를 전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정리한 특설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동 대학살에 대한 언급도 없고 철저하게 사실을 숨기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을 기억해서 앞으로 다가올 거대 지진을 잘 피하자라는 홍보뿐입니다. 언론들도 특설 사이트를 방문해서 당시 비극을 통해 앞으로의 지진이나 쓰나미 대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또 다가올 그날을 미리 대비하자라고 제목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당시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손대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으니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더 봐라 라고 홍보까지 합니다. 흑백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컬러와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생생하게 당시의 비참함을 간접 실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일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바로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대피 훈련을 꾸준히 하는 이유도 몸이 바로 반응해서 튀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언론과 지진 전문가들은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이라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대형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긴장이 풀렸다고 보고 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순간에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15,899명 중에서 90% 이상이 익사, 즉 해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해일은 지진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발생하는데 왜 대피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해 심리가들은 이 정도 높이에 올라왔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당장 피해야 한다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당장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위험한 편견에 빠지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더 빨리 더 높이 계속 비신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30만 명 사망, 50만 명 사망 등 연일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충격적인 해외 지진 발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2시 47분경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의 다윈 제도까지 흔들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규모 5.5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규모 5.6의 지진으로 6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의 끔찍한 순간도 일본에도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다시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8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제도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위험한 징조라고 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바누아투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지진이 일본의 무서운 소식인 이유는 인도네시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등 규모 7.0 이상의 신발 지진은 바로 일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심상치 않다, 최근의 화산 활동이나 각지의 지진 발생 상황을 생각하면 거대 지진의 트리거가 당겨진 것 같다. 무섭다. 그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에서도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근처 피난 장소를 잘 모르니 항상 조심하자 라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 제도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지진은 신발 지진입니다. 신발 지진은 지난해 한국의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처럼 아주 먼 위치에 있는 곳이 흔들림이 발생하는 이상 진역을 발생시킵니다. 당시에도 진원의 깊이가 약 400km였습니다. 이 신발 지진이 위험한 것은 지각판의 직접적인 충돌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입니다.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도 동해의 태평양판이 밀려서 일본 열도에 강한 충격을 줬고 결국 도쿄 등 수도권의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을 준 것입니다. 바누아투 제도에서 일본과 동일한 신발 지진이 규모 7.2로 발생했다 라는 소식에 일본인들은 드디어 바누아투 법칙이 작동하나 라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계에서는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누아투 제도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지진이 먼저 발생한 후에 일본에서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누아투 라인은 뉴질랜드부터 통가, 바누아투, 필리핀,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지진이 연동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라인은 불의 고리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185명이 희생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2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강도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4월 273명의 사망자가 나온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달 3일에 바누아투 제도에서 강도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바누아투의 법칙은 뉴질랜드 앞바다에 있는 태평양판과 호주판의 충돌이 일본으로 당연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과학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뉴질랜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들어 일본이 요란스럽게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포를 느끼면서 몸이 움직이는 대피 훈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고대로 지금 바로 당장 지진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관동 대학살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죗값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